사람. 오늘은 고불총님 백양사 단풍 촬영입니다. 단풍이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단풍이 파란색에서 노란색, 붉은색 아주 좋습니다. 내장산 국립공원 대감사무소 앞입니다. 일주문에 백암산 고불총님 백양사 들어가겠습니다. 이곳은 아직 단풍이 안 들었네요. 단풍 터널. 아주 멋있습니다. 백암산 백양사 표지석입니다. 뒤에 뒤쪽에 백암산이 부도가 있는데 단풍 색깔이 아주 예쁩니다. 이것이 부도, 스님들의 무덤 부도. 노란 은행나무. 백양사 아래쪽에 있는 연못입니다. 뒤쪽에는 백악봉이 보이고 있습니다. 백양사 아래쪽에 일광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연못 위에 육교가 있습니다. 백양사 올라가는 길의 모습입니다. 감참나무와 단풍. 이야, 아름답다. 백양사 쌍계류, 백양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준혁아, 엄마랑 아빠랑 한번 찍자. 연못에 낙엽이 떨어져 있습니다. 사천왕상, 사천왕상이 있습니다.
대웅정과 백악봉, 뒤쪽에 백악봉이 백양사에도 단풍이 잘 들었습니다. 은행잎이 놀았습니다. 약삼 가는 입구에 아름다운 단풍이 있습니다. 애기 단풍. 약삼 오르는 길에서 바라본 단풍. 약삼에서 바라본 백양사입니다. 북습니다. 단풍의 색깔이 아주 붉게 보입니다. 약삼 영천굴입니다. 약삼 영천굴의 관음전입니다. 관음전의 불상입니다. 영천굴 바로 위쪽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내려가겠습니다. 빨간 단풍 색깔이 아주 새빨갛게 풍이 아주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이곳이 약삼입니다. 바로 앞에 은행나무도 있고 이곳 은행나무는 아직 푸른색을 띠고 있습니다. 낙엽과 단풍. 단풍을 당겨보겠습니다. 빛이 약해졌습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백양사와 약삼을 다녀왔습니다.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다음에도 더 좋은 곳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